네, 안녕하세요. 왕 여러분, 헌터 왕이요. 자, 여러분, 오늘 오키나와 둘째 날입니다. 제가 타지, 아니 해외 와가지고 해루질을 또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간 해루질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야간 해루질에서 잡아먹고 싶은 녀석들이 몇 종류 있는데, 이 오키나와에서는 바다뱀을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혹시 먹고 잘못되면 내 생명보험 좋은데 써줘. 자,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상당한데 바람이 불면 해루질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렁이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감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바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치겠네. 일단 여러분, 지금은 간조입니다. 간조. 이 해루질을 할 때는 물때를 잘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간조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롯됐다 오늘. 같이 봐, 동해안 해루질 할걸. 만약에 오늘 먹을만한 녀석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내일 또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녀석을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먹을만한 녀석.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트럼펫 피시네. 아가리 킨 거 보이시죠? 손 하나 잡아볼까?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막 뛰어가네. 자,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빠르게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주둥아를 잡았는데 여러분, 트럼펫 피치가 아니라 학공치인데 긴 느낌입니다. 바라쿠다 새끼일 수도 있고요. 신기합니다. 버려. 뭐 있어요? 거미불가사리가 있어요. 이런데 거미불가사리가 진짜 많네. 여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미불가사리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특이하죠? 어휴, 친구로 꺼져. 이야, 바위개 크다. 오유, 개빠르네. 빵님, 얘 잡아줘요. 물고기예요? 우와. 예쁘다. 잡아볼까? 어, 그럼 잡아보세요. 잡았다. 잡았다. 왜 이렇게 뱅에 갔냐, 약간? 뱅에동 같았어. 그죠? 자연 관찰이다. 오케이, 잘 가라, 이런 거니까. 어, 뭐야? 눈 빨간 거 봐. 보이시죠? 이거. 이게 눈이 빨간 게 독이 있을 확률이 높대요. 테트로도독신이 있다고 하는데, 보거도.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먹어봤는데요. 눈 진짜 쌀벌하다. 근데 너무 예쁘다. 네. 집게가 엄청 크고, 집게에 흰 팁이 들어가 있어요.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진짜. 헌터번 영상 보고 쫄짝하게 튀겨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오키나와 놀러 가셔서 이렇게 드시면요, 바로 진짜 할래. 루야, 조심히 가. 망치 종류 같은데 엄청 귀여워서 막 점프해가지고 이동했어. 얘가 점프했어요. 얼굴 한번 보여줘. 오, 이쁘죠? 아이, 귀여워. 그러네. 어른님, 이거 뭐예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군부 같은데, 군부? 말도 안 되는 크기인데? 뭐야? 군부 같죠? 왜 이렇게 커? 이 정도 많은 거 저도 처음 봐요. 일반 군부 이 엄지손가락만 하잖아요. 우와, 옆에 털 같은 게 있잖아요. 털 군부 같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부르니 일로 와보세요. 이거 개 모양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우와, 진짜 예쁘죠 이거.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많아요. 엎친 데 덮친 거 그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방울 날아간 거 보이시죠? 오키나와 날씨 꼭 보고 오세요. 오키나와 go. 야, 청개가 또 나왔네. 겁나 크다. 일로 와. 우와,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너 육지로 가. 그렇지, 육지로. 우와, 가. 왜 이렇게 이뻐? 우와, 우와. 톱장절개다, 톱장절개. 약간 이거 톱장절개 과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와, 얘 사이즈 봐봐. 어, 조심 조심. 1편에서 무태장어 잡았을 때 보여드렸죠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은 제 발이랑 비슷합니다. 엄청나죠 얘도.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와. 우와. 아, 물렸어? 아, 물렸어. 조심해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짝 물렸어요? 네, 살짝. 진짜 다행이다.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얘는 방생해. 자, 가라. 배고프니까 저 멀리 빨리 꺼져. 본인 괜찮아요? 사실 물렸어, 여기.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뭐야? 우와, 성게, 성게 대박인데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못 꺼내는데? 잠깐만. 롱핀이네. 완전 롱핀이에요. 오케이, 꺼냈다. 세워봐, 세워봐. 살살살살. 우와, 아, 따가. 어, 진짜? 우와, 개 따가워요. 진심, 진심. 지금 약간 피 날 정도로 쏘이긴 했거든요. 아,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날카로워? 엄청 심해요. 이거 손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특이하게 생겼다. 뇌 같지 않아요? 엄청 움직여. 괜찮아요, 진짜? 우리 사모, 벗어. 락이 죽으면 안 돼, 우리 리논. 이거 보여, 봐봐요. 진짜 피나네, 조금. 우리 지금 둘 다 피나고 있어. 정말 살짝 찔렸는데 날카로움이 장난 아닙니다. 너도 안에 그 생식소 운이 있니? 넌 손질을 못하겠다. 이거는 완전 무기예요 여러분. 밟히면은 그냥 다 뚫릴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꺼져. 야, 가. 가 저기 거기 꺼져 무트로. 아, 뭐야, 안에 들어갔니? 나가, 나가, 나가. 근데 이거 너무 간지러운데? 진짜? 약간 독이 있나봐요. 그럼 내가 다시 빨아줄게. 바람이 이렇게 일렁입니다. 이런 극악에서 지금 해루질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장어 나왔습니다, 장어. 보이시죠? 그러니, 장어, 장어. 아, 곰치! 곰치다, 곰치! 오오. 어, 잠깐만, 잠깐만. 돼, 돼, 돼. 바닥에 돼야 돼. 아, 도망갔죠? 어, 통이, 안 돼! 가지 마! 아깝습니다, 여러분. 쟤는 새끼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얕은 곳에 곰치가 돌아다녀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부르님, 네. 여기 뭐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잡았어요. 회사입니다. 물 쏘는 거 보이죠? 너무 신기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 끈적끈적한 액체를 뿜는 그런 해산물 아니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방금 물을 쐈는데 끈적끈적한 이제 곧 내, 오, 도, 시, 곰, 팡, 꺼져.
할 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열악한데도 곰치 보이고 해산 보이고 많이 보입니다. 무슨 물고기 있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잡아 쫄라기. 브레님 거기서 치세요. 보이죠? 엉덩이 치세요. 엉덩이 바로 차. 쭉. 어. 아 옆으로 갔다. 가비 가비 가비. 어 뭐야? 왜요? 내 거에 들어왔어. 어? 덕에 들어왔어? 진짜로 오오오오오 뭐야? 되게 뭐야? 특이하다. 꺼내보자. 약간 열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등 지느러미 보면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들어가. 어 이거 뭐야? 아 어, 톱창잠기 꺼져. 가라. 그래 가라. 근데 뭔가 좀 귀엽게 생겼다 이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뭐지 이게? 뭐 이상한 거 잡았어요. 나 가오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 달팽이. 갬민순 달팽이 종류인가 봐. 빵님 어? 이거 먹는 거 어때요? 아 죄송해요. 이건 누가 봐도 독이 있지 않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넓어요 되게. 빵님 이거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봐. 이게 뭐야? 아 더듬이구나. 얘는 근데 너무 독 있을 것 같다. 어 얘는 손으로 만지기도 껄끄러운데? 갑자기 독질. 아, 맞아 미안해. 안 잡을게. 어 이거다. 점액질. 징그러운데? 어, 점액질 이렇게 하는데 엄청 큰데. 아~ 아~ 엄청 끈적인데요 이거.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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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거미줄처럼 다 안 털려. 너무 신기하다. 뭐 좀만 떼줘요. 거미줄처럼 땡. 우와 우와. 우와. 좀 잘 좀 떼줘. 아 왜 붙여. 참고로 독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얘 방어 행위인데. 먹어도 돼요? 몰라요. 안 돼요. 블랙해삼이 한국에서 한 2-3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마리당요? 네. 수출하자. 그럴까? 방세. 이거 아직도 달라붙어 있어. 아까 제가 만졌을 때는 물만 뿜고 말았는데 부르님 손길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대 해류질 중에 가장 열악합니다. 원래 한국이었으면 안 하는데 여기 오키나와 와서까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리눈여행 아주 기억에 남겠구만. 여러분 오늘 먹을만한 게 안 나오면은 저희 내일 밤이나 모레 밤에 또 올 겁니다. 맑은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진짜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잡을게. 여러분 미친 사이즈의 블랙해삼 발견했습니다. 전 점액질 싫어서 살짝 잡을게요. 우와 이거 뭐야. 어우 예뻐서. 역시 내 손에는 저 녀석이 흰색을 뿜지 않는 걸. 대단한 사람의 얼렁부를 순진한 척하면서 엄청난 손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오늘 탐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밤이나 내일 모레밤이나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한번 와서 꼭 잡아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꽤 많은 생물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라서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날 좋은 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퀄리티 낮은 영상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얼굴 보고 참으세요. 달라 그랬는데 뭐가 나왔어요. 푸르푸르 소라게예요. 이게 푸르푸르 소라게예요? 우와 엄청 많네. 이게 오키나와 특산종이면서도 여기에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아 건들면 안 되겠네. 푸르푸르 하잖아요. 예쁘긴 예쁘다. 천연기념물이라고 들으니까 예뻐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연기념물 풀림 먹어볼게. 푸르푸르야.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 돼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뭐라도 잡아서 처먹을 거예요. 바로 잡아볼게요. 제발 먹을 게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제발. 잔잔하다. 어제보다 훨씬 낫다. 개 조그마한 거인데 박하지 새끼 같은 느낌이에요. 일로 와봐. 아유 박하지. 아유 스이마셍. 진짜 잘 보인다. 오늘은 조금 바람이 일렁이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블랙 해삼은 아닌데 색깔이 되게 특이한 그냥 해삼 같아요. 잡아볼게요. 오야 이건 또 뭐야. 한 40kg 나가는 대형견 똥 같아요. 색깔 되게 특이하죠. 얘는 뭐 안 쏘나 보다. 이거 부르님이 만지면 근데 또 쏘거든요. 야 로즈 마사라 방생. 오늘은 진짜 뭘 잡아도 먹을 겁니다.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팁을 해둘게요. 왜? 바다뱀. 어디? 나 바다뱀 먹고 싶어요. 잡아줘요. 어 잡아줘 잡아줘. 오오오오오. 잠깐. 얘 엄청 빨라요. 내가 칠까? 어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또. 들어갔어요? 아니 안 나갔죠? 네 이거는 느리니까 괜찮아요. 바다뱀 엄청 빠르던데요? 어? 별로 안 빠르던데? 진짜? 어 있다 여기 있어요 브레. 이 바다뱀을 여기서는 식용으로 하거든요. 천천히 쳐도 될 것 같아. 아직 푸지 마세요. 푸지 마세요. 푸면 안 돼. 브루님 오면 안 돼. 너 됐다. 가만히 있어. 여기 앞에 막아주세요. 들어보세요. 오케이. 아, 근데 곰치일 수도 있겠다. 어? 아니야 바다뱀. 무조건 바다뱀. 무조건 바다뱀. 육지로 가서 한번 보자. 근데 바다뱀 실제로 맹독이 있잖아요. 맹독이 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먹는 게. 얘네가 독이 머리에만 있는데 이것도 어금니 깊숙이 있어서 약간 유혈모기처럼 독을 축적한다고 해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리액션 록 같네. 근데 락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놔줍시다. 작아서 먹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너무 예쁘다. 밴디드 킹스네이크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과 굉장히 흡사해요. 락이 진짜 많이 한다 이제. 오 물어 안 무서워. 달가 역시 해루질이 재밌어. 사실 제가 바다뱀 먹는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종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막 먹으면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이 먼저기 때문에. 아니야 건강보다 컨텐츠가 먼저예요. 여러분 지금 대왕조개로 추정되는 새끼를 발견했거든요.
있거든요. 여기 입 보이시죠? 저게 대왕조개 새끼의 입인데 오키나와에는 요런 데에 이런 게 박혀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왕조개는 일단 확실합니다. 태국에서는 보호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독가시치 같아요. 쟤는 우리나라에는 독가시치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못가 너 들어올래? 꺼져. 여러분 지금 계속 뒤지고 있는데 딱히 먹을만한 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봐 바다뱀 챙겼어야 됐나봐. 브림 바다뱀 개커. 바다뱀 어 개커 개커 여기 숨쉬러 올라온다. 잡아주세요. 저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어. 이거 무섭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건 진짜 아니, 무섭게 생겼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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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들어와. 네. 우와 얜 쭌인데 이건 좀 무서운데. 안 무서워요. 왜? 챙겨야 되니까. 내가 무서워. 제가 알기로 이 바다뱀을 여기서는 말려서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일단 얘는 한번 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은 그때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락이 해 뜨고 있어. 우리 소원 빌자. 애 생기게. 올해 들어 제일 충격적인 말이었다. 누가 임신하는데. 물론 너. 너지. 문어다 문어. 오 문어다 문어다. 잡자 잡자 잡자. 어디 갔어? 잡았다. 어 아니야. 어 간다 간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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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잡았어. 이야 낙지인가? 문어죠 문어. 색깔이 막 변해. 근데 이거 하나 그냥 뜯어놔가지고 네. 이 문어는 다리 하나하나에 자기 뉴런이 있대요. 왜 이렇게 유식해 오늘따라? 몸들 봐야 모르겠네. 임신 너가 해. 근데 조금 무서운 게 이게 무늬가 있으면 파랑고리 문어일까봐. 잘 가라. 잘 가. 나 이거 가져가서 바다뱀이랑 먹을게. 얘 내 손에 계속 있을 것 같아. 최초로 문어 다리 하나 방생하는 거 찍어볼게요. 일단 넌 나랑 가자. 황문어.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생긴 고등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잡고 싶은데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다 잡고 있어요. 와 잠깐 기다려. 아 소라게네. 원래 이 소라 분수에 많은 걸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미리 큰 걸 구한 거야. 굉장히 스마트한 렉기벌이야. 가자 팡문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하던 바다뱀 들고 바로 가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쑥스럼 타는 우리 팡문이도 좀만 기다려. 와 롯됐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제가 헤루시 갔다 왔거든요. 탈출했어요 바다뱀. 이거 컨텐츠 어떡하지? 잠깐만 야 너도 이 필요 없어졌어 꺼져. 나는 저걸 어떻게 나갔지? 절대 못 나가게 해놨거든요. 절망이다 진짜. 다사다난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다뱀 찾다가 이상한 거 잡았는데 이거는 보시면 찐 블랙해삼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기존에 잡던 블랙해삼은 민둥민둥했는데 얘는 돌기도 있습니다. 와 너무 촉감이 롯같아 버려. 두 번 튕겼다. 바다뱀 없습니다 여러분. 롯됐어요 진짜. 지금 이 오키나와 컨텐츠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발 나와라 바다뱀아. 라기 미안해 난 틀렸어. 아니야 우리 나태루질 때 와보자. 한숨 자고 나태루질로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먹을만한 거 있으면 잡아서 출발해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 오키나와 빡세다. 라기 왜 버렸어 얘. 갖다 버려. 마지막 얘라도 먹어. 안돼 안돼 나 그걸로 이틀 동안 아니야 해루... 빨리 먹어야 되지. 고둥이 뺏어 먹고 있어. 잘가라. 아우 가기 싫대. 운명인가봐. 자기 상심하지마. 왜요? 먹었으면 죽었어. 오키나와 신이 살린거야 당신. 그래 맞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 그래 맞아 난 뒤질 뻔했다가 산거야. 그리 봐 내일 봐요. 라상라상. 아 오늘이네. 자 여러분 나태루즈 왔습니다. 저희가 헤루즈란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에 왔거든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늘 여기서 먹을만한 거 있으면은 잡아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낮에 보니까 록 같네. 이게 저번에 보여드린 블랙해삼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촉수 같은 걸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 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또 너무 흥분되네. 이런 새로운 포인트 아니면 해외에 오면은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락이 멘티스 잡아줘. 참고로 멘티스 시림프라고 브루님이 많이 키웠던 거 있죠? 그게 여기에 낮에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거 잡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멘티스! 멘, 작아 작아. 엄청 작은 멘티스 같아. 모르겠어요. 물고기일 수도 있어. 이거 보세요. 이거 멘티스 같은데? 이거 멘티스 아니에요? 락이 물고기잖아. 어 근데 락, 어, 뭐야? 랍스터 있다. 랍스터. 랍스터예요? 이게 퍼플 랍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 파고 수직으로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꺼내요? 한번 오셔봐요. 오 올라온다. 오 물었어. 오 올라오.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올라오자. 우와 잠깐만 잠깐만. 안돼 가져가지 마. 끊어졌어 끊어졌어. 이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물때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먹을만한 걸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기한 먹을만한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어보고 싶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먹었을 때 와 저게 무슨 맛일까 생각하는 그런 생물체를 찾고 있거든요. 나 지금 못 찾으면 너 먹을 거야. 조금만 쫄딱 개를 꺼져. 여들 들어볼게요. 네 안 먹을게요. 다시 닫아. 우리 새끼 멘티스. 멘티스 나왔습니다. 멘티스 시림프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진에 보시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진에 있는 거는 공작 갯가재라고 하는 녀석인데 우리나라 갯가재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헌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잡아먹었던 갯가재는 알고리식으로 해서 사마귀처럼 사냥을 하는데 이 녀석들은 바지락 같은 걸 주면 펀치형이기 때문에 바지락을 깨서 먹는데 펀치의 속도와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 녀석들이 이 오키나와 해안에 종종 보인다고 해요. 지금 여기 꼬리 보이시죠? 이게 지금 꼬리거든요. 원래 크면 한 이만큼 이상 커지는데 얘는 지금 완전 이만한 새끼인지 아니
아니면은 원래 이런 종류인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오, 진짜 멘티스야.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제뜰채는 구멍 많이 커서 못 잡거든요. 잘 보시면 특징이 이 눈이 엄청나게 선명하죠. 얘는 시력에 의존을 많이 해서 보고 공격을 합니다. 예, 보이죠? 예. 아, 걔. 형, 잠깐만. 근데 저도 봤어요. 저, 건너면 안 돼. 아, 예. 얘잖아. 어, 어. 아니야.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본 거랑 똑같은 거다.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야, 이거는 반칙이지. 오, 어, 있다. 조심 조심해. 야, 잡았어. 조심해. 펀치 쏘면 어떡해. 잡았다. 하. 이야. 오, 이쁘다. 펀치예요? 스피어예요? 아, 펀치야. 맞았어. 방금 맞았다고. 여기 지금 한 대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니요, 새끼라서 따끔 정도? 여기다. 조그만 힘이 좋아. 가만 있어봐. 펀치예요, 펀치. 보세요. 끝에 동그란 거 두 개 띵띵 있죠? 클럽형이네. 아, 예. 딱 소리가 나요. 이게 큰 놈한테 펀치를 맞으면은 거의 이거 멍들죠, 그냥? 아~ 오! 펀치 왔다니까, 펀치 왔다니까. 별로 안 아프죠, 근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거 같은데, 이 크기에서 이 정도면 센 거죠? 어, 엄청 센 거죠? 이거 사람이 딱 뺨치는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한 10배 큰 애들이 맞으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할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작아서 절대 먹진 못하고 얘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족관 가야 볼 수 있는 걸 잡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오! 소리 났어. 오! 들리시죠? 여러분, 얘가 지금 당황해서 팡팡 쏘는 겁니다. 얘는 관찰하고 방생해줄게요. 너무 흥분돼요. 너무. 나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야, 미안해. 나 비행기 연장하려고. 진짜 미안해. 르미마생. 방금 돌을 들쳤는데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낮에 활동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돌 안에 숨어있다가 먹이가 나오면은 나와서 사냥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키워보신 분들 영상을 보면은 얘네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나와서 막 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평소에도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을만 사이즈의 크기만 나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데 사서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잡아서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다양한 것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게 들어갔다고요? 내가 달려갈게. 개빠르게 뛰고 있어 지금. 거기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받쳐주세요 그거. 아까 애보단 커. 손은 보고 판단해요. 아, 기세. 롯데다. 안 들린 돌이야. 살살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손 누구면 나와요. 손 너무 무서워. 할 수 있어 락이. 넣어봐. 진짜 무서워. 아따! 쳤어! 진짜 진심! 여러분 무기 써야겠다. 친다 계속. 소리 나. 어, 소리 나죠. 얘는 세게 치면 아프겠는데. 어, 왜 안, 어, 나왔다. 아, 다시 들어왔어. 아이씨. 근데 웃긴 게 보통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얘네는 되게 호전적이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방어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센 걸 보여주면 되겠네? 어, 나왔다! 저리 나가자! 나갔어. 못 봤어. 뒤로 갔어. 여기다. 여기. 오케이. 됐어. 일로 와. 우와! 오케이. 진짜 아프겠다. 방금 펀치하는 거 봤죠? 잠깐만 프레임. 저 펀치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하지마 진짜 무서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수족관에서 키우던 거 이렇게 야생에서 보니까. 은혜야 진짜 미안해. 나 비행기 오늘 연장할 거야. 라온아 미리 미안해. 너 커서 아빠 이해할 거야. 나중에 엄마 빼고 같이 오자. 응. 여러분 지금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먹을만한 게 안 나와서 조금 후달리고 있거든요. 이 돌 진짜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는 돌이긴 해요. 아니 리발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뭐가 돼. 다른 종류의 개가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저를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살살 가서 덮쳐볼게요. 잡았다. 이 조그만 놈이 힘이 너무 세. 보세요. 얘도 펀치네. 오! 진짜 이 펀치 얘 너무 싸나운 느낌이에요. 얘는 색깔이 좀 연하고 보세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 개가재랑 비슷한 녀석입니다. 잠깐만 너 혹시 통과 안 하니? 거기 육지야 임마 정신 차려. 뇌진탕 걸렸구나. 물 마셔 저 말릴 거죠? 저거에 한 두 배만 돼도 제가 진짜 먹을만한데 제발 그런 녀석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브린 이상한 거 있어요. 갯민순 종류 같은데? 너무 예뻐. 진짜 신기하죠? 브린 이런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먹을 거 좋아하고. 근데 독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졌어요. 그리고 브린님이 예쁜 거 좋아해서 나 좋아하잖아. 아 저 우리 라쿠가 진짜 제일 예뻐. 자 저 검은색이어서 발견했는데 저기 보세요. 저 녀석이 이제 아 눈치챘다. 나 아, 말밖에 안 했는데 귀가 들리냐? 물속에서 이렇게 들릴 텐데 들려? 아 쉣 우와 그래 내가 너무 잡아보고 싶었던 만두개. 우와 이게 만두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 집게 조그만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집게입니다. 조그만 거. 우와 저 이거 진짜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만두개가 있는데 진짜 좀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기분 좋다. 아 엔도핀 빡 돋네. 자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물들을 보잖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엔도핀이 너무 돋습니다. 와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여기. 어디? 여기 앞에. 오, 크다. 앞에. 얘 잡아 먹어도 되겠다. 아, 잠깐만. 얘 무조건 잡아. 잠깐만. 가만히. 이거 손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 잡아. 아! 한 대! 아. 틈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아니야, 더 큰 놈 나올 거야. 왜냐면 물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작았어. 라고 합리화 개 오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쪽이 좀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말 혼자 새 하얀 아주 백옥 같은 달팽이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데? 뒤졌으니까 버릴게요. 뒤지고 리라리야. 군소 무한하게. 눈앞에 있었는데 놓쳤어. 들어갔어요? 아!
아, 제대로 숨었어. 개 아파. 아까랑 처마이 다른데? 어디 있어요, 구멍? 여기 지금 처마 왔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쪽은 구멍이 쓰... 아! 아! 방금 거는 그래도 제가 좀 피해가지고 살살맞았는데 처음 거는 정빵, 진짜. 편안하게? 안 되겠다, 여러분. 멘티스 적당한 크기 다 잡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런 마인드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돌 들어볼게요. 우와. 오이씨 깜짝이야. 어우 흑로추 라기 뭐 잡았어? 진짜로? 어 뭐야 멘티스 같은데? 대박 리눈여행 왔는데 우와 뭐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얘 진짜 크다. 아니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얘는 먹을만한데요 진짜 진심으로? 크다. 자 여러분 얘도 얘가 처음 봤던 애 중에 좀 큰 거고 얘는 진짜 먹을만하다. 어때 라기? 라기 고마워. 어때 든든해? 든든해. 오케이 오늘 밤 족족군. 여러분 이렇게 부르님이 잡아주셨는데 좀 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내 거야. 라기 이거랑 비슷한 크기 하나 더 있어. 잡아줘. 이 돌 안에 있거든. 내가 좀 들쳐줄까요? 네 들쳐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한 마리 잡아. 가자 가자. 오 더 나자. 오케이 자 이렇게 키. 여러분 오늘 조가입니다. 여기 통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줄게요. 그렇지 잘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미쳤어. 미안해. 요거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멘티스 쉬림프를 잡아왔습니다. 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태루지까지 하고 바다뱀을 먹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바다뱀 하는 식당을 검색을 해가지고 가봤는데 바다뱀도 좀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다뱀을 사먹을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식용으로 하는 이 바다뱀은 이라부 또는 에라부라고 하는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오키나와 가셔가지고 바다뱀 요리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라부라고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꼭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왜냐면 저는 못 먹었으니까요. 드셔보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발. 그래도 다행히 브루님이 잡아주신 요 멘티스 쉬림프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멘티스 쉬림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맛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갯가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녀석의 습성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너무 어둡네. 밝은 데로 갈게요. 띠리리리리 도착했다. 우리나라 갯가재는 갯벌에 삽니다. 하지만 얘는 보셨다시피 산호지형에 살고 얘네는 수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개까지는 얘처럼은 수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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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눈 있죠? 보시면은 바다포도 같은 이 두 개가 눈인데 굉장히 시력에 의존한 녀석들이라 실제로 집에서 키울 때도 어항 안에 이렇게 있다가 손으로 먹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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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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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펀치형과 스피어형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나라 개까지가 스피어형인데 여기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사마귀처럼 물고기가 지나 가면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뼈다귀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잖아요. 자 이게 펀치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펀치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고 저기 온다 아니면은 먹이가 있다 근데 그 먹이가 딱딱하고 바지락 같은 거 나오면 요거로 펀치 이렇게 날려가지고 하는 거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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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야. 오 얘 살아있네. 근데 아마 펀치를 쓸 힘은 없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그죠. 아까처럼 쳐봐. 내 여기 쳤잖아. 한번 쳐봐. 땡콩 맞아라. 어 미안해. 치는 척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종류는 저희가 본 거는 현재 다섯 가지 종류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멘티스 쉬림프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먹을 거냐. 디리리리띠 바로 오븐에 넣어서 쳐먹을게요. 요리 시작. 맥힌 뜯어. 플라이 아가레 흩날려라. 멘티스 쉬림프 찾아자. 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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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제거. 너 움직이지 마. 상체로 뒤지기 싫으면 은박지사의 판때기 훔쳐 컬링처럼 싸어 유용식. 아 남자답게 범벅. 카메라 살짝 옮겨. 멘티스 개멋있게 잡아. 다시 카메라 살짝 옮겨. 멘티스 비가 내려와. 바로 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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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물림. 나 아프다. 다 버무려졌으면 납치. 5분 아가리 벌려. 벌려있네. 바로 들어가. 남자답게 사다. 10분 돌려. 완성. 폴리셰타 파. 예쁜 그릇. 플라이 개까지 야가리. 플라이 개까지 야가리 2. 플라이 개까지 야가리 3. 바로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먹어보고 싶었던 멘티스 쉬림프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녀석부터 보시면은 이 녀석들을 원래 먹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까지 같은 경우는 요 꼬리를 가위로 자르고 양 옆에를 가위로 또 자른 다음에 그걸 벗겨서 안에 있는 속살을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븐에 해서 먹진 않고 쪄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쪄서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는데 개까지가 많이 먹으면 뭐든 그렇겠지만 좀 물립니다. 근데 다른
갑각류들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빨리 물리더라고요. 자, 근데 저도 이렇게 튀겨 먹는 거 처음이라서 과연 어떤 맛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꼬리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입에 함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갯가지를 잡을 때 저희가 계속 쫄아 있었잖아요. 얘가 펀치를 쳐서 쫀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얘네가 꼬리로 이렇게 말면서 찌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나거든요. 진짜 피가 바로 나는 정도로 거의 손가락 따는 느낌으로 폭 찌르고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여기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높을 때 굉장히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쯤 되면 다 아셔야죠.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비브리오 폐혈증.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에 오해하시는 게 이게 음식만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따뜻한 바닷물에 손을 담궈도 면역이 약하면은 이 상처난 곳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군이 들어가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갯가지는 굉장히 딱딱하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가 있어요. 지금 오븐에 구우니까 굉장히 잘 벗겨지거든요. 보통 개도 딱딱하지만 어떤 개들은 튀겼을 때 굉장히 말랑말랑한 개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갯가지는 정말 딱딱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질해가지고 대부분은 또 얇아서 먹어도 됩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출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와 진짜 맛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씹다 보니까 써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쓰거든요. 되게 희한하네. 그리고 여기 클럽 있잖아요. 클럽이라고 하면은 제 손가락을 계속 쳐 때렸던 펀치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네. 그건데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먹어볼게요. 와, 소리 들으셨어요? 심지어 드드득 했는데 이 펀치는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럼 내 이 나간 소리인 거야. 리발 엄청 딱딱합니다. 그냥 자갈 같아요. 이러니까 요걸로 사정없이 때려도 지는 안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씹어볼게요. 와, 이로 되지 않습니다. 엄청 딱딱합니다. 이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 멘티스 쉬림프 특히 펀치를 한 애들은 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진화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뭐 그렇다 치고 아가리 한번 먹어볼게요. 쇼베. 앞에 아가리에 그 마디들이 있거든요. 요 마디들은 지금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과자 같아요. 자, 이번엔 다른 종류의 좀 큰 놈 먹어보겠습니다. 어휴, 야, 얘는 살이 많이 나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 나온 거 보세요. 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초배! 얘는 안 쓰네. 왜 맛이 다를까요? 종류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멘티스 쉬림프지만 종류가 완전 달랐어요. 얘는 근데 하나도 안 쓰고 너무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도 초배! 아,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하나미 타불관세모사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박 4일 오키나와 일정에서 3일 동안 해루질로 해서 잡은 요 멘티스 쉬림프를 먹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영상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치만 요리하는 이 시점은 내일 저희 바로 출국을 하거든요. 출국 전날 마지막 컨텐츠였습니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덕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멘티스 쉬림프를 잡아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좋았고 또 잡으면서 신기해서 좋았고 또 바다뱀 요런 거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그런 거는 먹어보고 어차피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컨텐츠 너무 많이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알아요. 아직 영상 안 올라갔는데 많이 봐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씨부리는 거예요. 자, 다음 컨텐츠 하나 있는데 스포 하나 해드리자면요, 오랜만에 락 같은 거 먹으려고 벌레 먹었습니다. 락이요.